오늘은 저희 신제품 픽스원 패스트에 대해서 제품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지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S사의 360 버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가장 큰 차이는 이360 버전은 팁을 밀때이 핸들에서 이런 식으로 밉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전진시키고 저희 제품은 잘 보시면 이쪽에 이 발사 버튼이 있고 이 발사 버튼이 수술 도중에 잘못 눌러지면 안 되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여기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안전장치를 제거를 밀고 버튼을 누르면 다시 안전장치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안전장치가 있고 발사 시스템이 저희는 버튼을 눌러서 발사하는 방식이고 이 경쟁사의 제품은 이렇게 손으로 미는 시스템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잘 보시면 기본적으로 제품이 출고될 때 세팅은 이 뎁스는 2cm를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뎁스 조정은 이쪽에서 한 칸을 늘릴 때마다 2mm씩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 상태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여기서 뎁스는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고 이건 역시 S사의 제품과 동일합니다. 동일하고요. 자, 그래서 저희는 일단 제품 출고될 때는 2cm 뎁스를 유지하고 지금 시연은 2cm 그대로 해서 그냥 유지해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품을 일단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품 같은 경우 이제 캐놀라, 이제 병원에 있는 캐놀라 쓰실 거고 캐놀라 진입하는 방식은 뭐 이런 식으로 다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서 첫 번째 이렇게 메니스커스를 통과시킵니다. 니들을. 자, 여기서 자, 첫 번째 발사하기 전에 이 안전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제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준비가 된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러면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쪽에 첫 번째 나사가 어떻게 발사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사가 이렇게 발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빼고 그 밑에 두 번째 나사를 발사할 지점에 메니스커스를 통과시키고 다시 한번 자동으로 이렇게 안전 버튼이 다시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눌러도 눌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세이프티 버튼을 누르고 발사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발사가 됐습니다. 이렇게 발사가 되면 이제 두 나사가 다 발사가 된 상태에서 종합사를 지기 전 단계로 당겨놓고 여기서 이제 푸셔 커터를 일반적으로 사용하시게 됩니다. 종합사를 이렇게 통과시키고 이제 남아있는 지점에서 대고 이쪽이죠. 봉합사를 이렇게 타일을 마무리를 하고 이제 봉합사를 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봉합사를 커팅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두 쪽에 이제 나사가 두개 박혀 있고 이쪽에 타이가 완성이 된 그런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